일단 논문에 대한 것, 일반인들이 검사한 것, 그것이 나오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워낙에 저쪽에서 덮고자 마음을 정하고 지금 거꾸로 그거 덮으려고 이재명을 불러대고 문재인을 뒤집잖아.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압수수색하고 모래도 꼬투리 잡으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지금 위험한 거는 그들이 정권을 쥐고 있고 법 기술자들만 다 모아다가 놓고, 딴에는 지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처를 잘 해야지. 삐끗해서 뭔가 어떤 빌미 하나라도 주게 되면 자꾸자꾸 길게 늘어지거든. 해결이 안 되고. 김건희 거는 무조건 공소시효 지나갔다, 무혐의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러고 갈 것이고, 이쪽 사람들 거는 택도 안 되는 그런 벌금을 매기고 그런 판결을 내리면 극과 극으로 가는 거지. 사람들이 도저히 법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치기 전에 법부터 치겠지. 윤석열이 그거를 할까? 검찰 왕국을 깨트리게 하는 숙주 노릇을 하는 거라 그럴까? 자기단에는 그걸 이용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검찰들이 자기네들이 윤석열 앞에 세워놓고 검찰왕국을 꾸려서 그 뒤에서 뭔가 진짜 뜻을 품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뜻이 좋은 뜻이니 나쁜 뜻이니 나쁜 뜻이지. 결국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그게 지금 최고로 아슬아슬하면서 볼만한 거지. 그래서 요새 다른 방송 아무것도 안될 거야. 유튜브 보느라고 TV 방송도 이제는 끝나갈걸? 거기에다가 태풍까지 오지.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 브라질 봐봐. 브라질만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를 흉내내는 거하고 같이 거기도 트럼프를 흉내내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걸로 법이 대통령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한참 후에 밝혀졌잖아.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거든. 그래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노동당 출신과 그 엘리트 출신과 싸우고 있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재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쓰고 윤석열이 소수의 엘리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내보이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브라질도 다 뒤집어지는데, 그런 거 보면 모르겠는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안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보겠다 이러는 건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는 거를 모르는가. 아니면 마지막 진짜 몸부림을 치는 것인지. 그랬잖아. 이 세상이 진짜 종말론이 나올 만하다. 정치들도 다 힐러 바이러스 때문에 날리고, 사람들은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날리고, 기후가 상상도 못하는 이변을 일으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잖아. 이런 이변 세 가지가 다 합쳐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가?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냥 살아남기조차 힘들어진다.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 같지 않게 마음으로 휩쓸려가고 떠내려가고 불이 나서 죽어나가고 이러는 것이 너무 무섭잖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판국이 일어나는 그런 거거든. 파키스탄 봐봐. 나라가 이제는 아니지. 그런 나라,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기후 온난화의, 그러니까 범죄국이 아니라고.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나라일 거야,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한다는 거는 뭘까? 도대체 뭔 잘못을 그 나라는 했길래 이렇게 치시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그 테러리스트들은 글리다 가서 숨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은신처를 마련해 준 것이 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가 별 생각을 다 하지. 별걸 다 이제 끌어다 붙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 파키스탄 안 그래도 불쌍한 나라가 뭐 잘못했다고 저렇게 죽어나가나,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게으른 나라인 거야. 게으르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정의롭지가 않으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냥 내비두고 뭐든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케이스라세라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좀 야단을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그러잖아.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재앙을 받으면은 벌을 받는 거라 그러면 되게 나쁘게 말했지.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목사님들 막 세계에서 막 난리를 치고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 뭐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생각을 좀 달리 한다 그랬잖아.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가지고 그 나라 때문에 세계의 그 테러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게으르게 그저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거덕하고 테러들은 싹 쓸어 없애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지. 죽는다는 게꼭 벌은 아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겹게 사는 게 진짜 벌을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인권 보호한다고 사형제도를 없애라 그러잖아. 그런데 사형으로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 거는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할 것이 아니다. 죄인들은 더 고생하고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살면서 그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거든. 그런데 자본사회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양심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무기징역 그런 거는 그 무기징역 범죄자 하나를 죽을 때까지 먹여 살리는 게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야.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면 그한 사람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서 쓰는 그 비용이 진짜로 수천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주 묘한 세계지,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와.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사형수로 감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자기네 왕국을 만들고 살잖아. 무기징역은 그 나름대로의 사회가 거기 있더라고. 그런 거를 허용한다는 게 세금을 가지고 평생 태어나가지고 그런 죄수들 감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잖아. 누가 진짜 죄인인지 모르겠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감옥 죄수가 잘못인지 교도관이 잘못을 해서 그거를 그런 일을 맡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는 들어앉아서 편안하게, 몰라, 자유가 없어진 게 최고로 힘든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또 그 리밋이 주어진 한계 안에서 또 그런다고. 근데 교도관들은 그게 아니지. 더 엄격한 룰 안에서 그들을 지켜내야 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보통 일이야.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저런 죄인이 나타났나 싶은 거지. 거기서 그래서 내가 검사들과 그 죄인들은 백지장 하나 차이다. 똑같은 마인드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지. 경찰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범죄자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야. 더 나쁜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판단에 달렸고 그 사람 운명에 달린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을 받든 상을 받든 할 거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식량 전쟁, 뭐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 수출 수입 전쟁, 별의별 전쟁, 지구 전체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선포를 했잖아. 윤석열과 민주당과 지금 전쟁 전시로 들어갔잖아. 이런 게전 세계의 기조를 흘러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느 쪽으로 해결을 짓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옳은 것인가, 그렇게 남의 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보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먼저 했다는 거는 실험 때에 올라서 실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무식한 정부는, 그리고 위험하고 욕심에 가득 찬 그런 국힘당과 윤정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할지언정 우리는 똑같이 가가지고 그거를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계획. 이 세계 정세를 보면 많이 다치기는 하겠지만 자기네 뜻대로는 안 돼. 그만큼은 인류가 진화를 했다는 거지. 진화된 인간 세상에 저런 푸틴같이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세상을 뒤흔들잖아.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고 식량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흔들잖아. 고르바초프가 이번에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고르바초프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러시안 정치인은 없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또 고르바초프 때문에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거를, 그걸 못하게 그렇게 만든 러시아한테는 영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물론은 들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근데 세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 그 기류가 맞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뜻을 품은 건데, 그러니까 소련 공산 독재를 끝을 낸 거잖아, 말하자면.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옛날에 그 러시아 소련이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푸틴이 그러는 건가? 그러면 그게 되는가? 사람들은 진화했거든.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 윤석열도 들어야 돼. 아무리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가 그리워도 우리 국민들은 그거는 떠난 열차야. 지나왔다고. 그거를 다시 그리워하고, 그런 식의 비슷한 거를, 아주 비슷한 쪼가리도 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국민들이야. 그 몇몇 돈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 한번 해볼 만했지. 그래서 윤석열 세워봤자 나라가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잖아. 뭐안 되는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든지 되돌릴 수 있다, 이런 말들 하지. 슈퍼맨이 지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자기 애인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되돌렸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또 어떤 세계로 되돌려봤으면 좋겠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묘수가 통하는 시절로 되돌려보고 싶겠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네들이 상상 한번 해보고, 일장춘몽이라 그러지? 한번 꿈꿨다가 깨지는 거야, 꿈깨. 이제 꿈 깨면 힘만 들고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퇴진할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퇴진, 윤석열 퇴진, 퇴진 하는데 설마 퇴진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윤석열 같이 의지박약한 사람은 주변에서 몇몇 사람 떨어져 나가지. 그러면 할수 있어, 퇴진도. 그 사람은 귀찮아. 그냥 자기는 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한번 맡아보니까 지금 귀찮아. 그 얼굴이, 아유,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런 얼굴이거든. 이래도 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이런,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잘라대고, 몇 개월밖에 안된 그런 자기가 세우는 초기 정부의 인사들을 목 착착 잘라버리는 그런 게 도대체가 뭐야? 그러면 될것 같은가? 그걸로는 해결 안 돼요.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달라져야지. 자기 스스로의 그 능력이 달라져야지. 근데 그거는 안 생기거든, 지금 당장. 그거 깨달으면, 아, 이제 할수 없구나, 퇴진하는 게 맞겠다, 더 다치기 전에.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꿨네 그러고서는 정신 차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좋겠어.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지. 퇴로를 만들어주고, 뭘 알아. 퇴로가 막히면은 아주 다 상처가 생길 정도로 싸울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고, 퇴로를 만들고 밀어붙이면
윤석열은 비겁해서 글리 빠져나가서 도망갈지도 몰라. 또 그런 것도 한번 바라보는 거지. 이 나라를 위해서. 도저히 이 여자 감당 못하겠네 하고 탁 놓아버리면 되거든. 언제까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여자 뒤치다꺼리 하고 살아야 되나. 저 욕망을 어느 순간에 너무 한심해져서 그냥 탁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내가 꿈 깨야 되나? 윤석열이 꿈을 깼으면 좋겠다.